제가 오늘 법무부 장관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검찰국장. 예. 지금 야당 의원들이 장관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했다, 일반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했다,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수사 기법, 수사 방법을 적시를 하면서 지휘를 했냐, 이걸 묻고 있죠. 국장. 예. 그런데 사건이 아니고 사태입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검찰국장한테 내가 요구합니다. 장관의 구체적 사건이든 일반적 사건이든 수사지휘 그 공문 보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존기간이 한 3년? 5년 걸렸습니다. 보존기간 5년 내에 장관이 예? 예. 장관이 수사기법 강제수사든 임의수사든 수사기법까지 적시하면서 지휘한 내용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세요. 예, 네.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본부장님. 네. 예, 좀 나와보세요. 지금 법무부 장관은 예?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대처해야 되고 뭐 좋아요. 다 맞아요. 나는 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했는지는 국정조사를 이 사태를 다 종식시키고 나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본부장님 내 하나 물어볼게요. 1월 20날 대한민국 내에서 확진자가 첫 발생했어요. 그리고 중국 우한에서는 작년 11월, 12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고 했고 처음에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는 우한 폐렴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적어도 제대로 된 정부 같으면 출입국 기록을 조회를 해서 내국인이 그 시기부터 그 시기를 중심으로 우한을 왕래한 내국인이 누군지 그 다음에 우한에서 집단적으로 활동을 했던 교민, 기업이든 종교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한에 계시다, 그 시기에 우한에 계시다가 입국한 분들은 일본하고 같이 추적 조사를 해야 돼요. 자, 본부장님. 네. 법무부 스스로건 아니면 보건복지부부터 일본으로부터 작년 11월 이후 우한을 여행하거나 사업차 왕래를 하거나 해서 그분들 출입국 조회를 해가지고 정부 부처 간에 그 자료 제공을 하거나 요구를 받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그걸 모르고 지금 확인한다는 게요?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은 사람을 통해서 되는데 우한에서 발생했단 말이에요. 방역의 ABC예요. 네? 작년 11월 이후부터 우한을 드나들었던 그리고 입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해야 되는 게요. 법무부 장관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안 하고 전례 없이 수사 기법까지 적시를 하면서 예? 수사 지휘를 한 게 옳은 일이다 라고 지금 강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대체적으로 지켜보고 시국이 엄중하니 빨리 좀 끝내고 각자 돌아가서 업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려고 했어요. 아니 똑같이 구글을 사용해서 대화를 하는데 질문은 이쪽으로 가고 답변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어제 내내 지금 동문서답이에요. 그래서 내 검찰국장에게도 자료 요구를 했지만 그 자료 즉시 제출해주고 출입국 본부장님도
오늘 중으로 제가 했던 질문 거기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과 함께 근거도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